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다른 분 같으면 제가 C2에다가 그냥 하고 C3를 발랐을 거예요. 약간 발수성기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발수성기가 살짝 있는 모발에는 제가 강곱슬용인 C1을 살짝 넣겠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20%. 그래서 원장님 이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아까 프로틴 A 얘를 세 펌프를 믹스하겠습니다. 유니온 노트 있으면 두 개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고무줄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이 약으로 요 뿌리는 바르지만 이 부분에는 손상이 있으니까 C3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겠습니다. 얘는 손상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원장님 이렇게 발라서 해서 문을 펼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뭉쳐놓으면 손상이 되는 거예요. 한숨 팍팍 쉬는 원장님. 그래서 쉬는 게 아니고 섹션을 좀 크게 뜨면서 빗질을 잘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는 예전에 제가 열펌 할 때는 약 도포하는 걸 굉장히 신경 많이 쓰게 했어요. 민감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과연화가 걸리는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스트레칭을 할 때 약 잘못 바르잖아요. 두피에 약 닿으면 혼났잖아요. 방송을 보면서 뭐지? 저게? 전철이 없어요. 원장님들 지금 이 상태라면 그래서... PPT 뿌리고 말리고 LPP 뿌리고 말리고 그 다음에 약 도포하지. 그럼 그 시간에 우리는 다 해버렸어. 다 해버렸어. 그렇게 해서 원장님 여기 이제 페이스 라인을 잘 보면서 판단을 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는 선생님이 다음 부분에 먼저 가르치고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원장님 미용실이 지금 여기 굉장히 바쁘거든요. 여기 샵이. 근데 굉장히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약 터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얇게 펴바르라고 제가 막 가르쳤어요. 민감하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C2하고 C3하고 하고 그지 원장님? 1, 2, 3, 4 해갖고 와. 프로틴 A가 과연화를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텝 선생님이 발라도 돼요. 볼을 원장님 똑같은 볼을 쓰지 말고 지금처럼 다르게 어떤 거를 내가 손상 모양으로 볼로 쓸 거고 어떤 거를 내가 건강 볼로 써라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빨간 볼하고 까만 볼을 쓰는데 여기는 투명이 예쁘네. 조금 지금 빨리 되고 있어서 자 원장님 로트는 굵기는 이 로트의 만큼의 굵기도 해서 그래서 여기 비닐 캡 있나요? 네네. 비닐 캡으로요? 아니 코카콘과 채는 거 있어요? 네. 네 주세요. 그래서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열처리 10분만 하겠습니다. 파워하고 오일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왜? 아 저거 깜짝 놀랐네. 하세요. 그래서 조금 손상이 있으면 손상 넣으시고요. 말려 넣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열 보호제도 되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어요. 윤기도 나고 원장님이 오늘
만족하다 말고 가야죠?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 보면 교통정리가 되지. 이렇게 해서 엉덩이 장갑을 끼워보세요. 장갑 네. 긁어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에 아니 이렇게 긁으면 안 되고요. 맨 위에만 잠깐.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제 앞전에 폼제를 걷어내시고요. 이렇게 발라요. 어때요? 매끈 거래요. 윤기가 나죠? 네. 녹아야 되잖아. 안 녹았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퍽퍽 해도 돼요. 이번에는 많이. 그래서 원장님 그냥 긁지 말고 약을 한번 도포하세요. 한번 도포해서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재도포. 앞전에 폼제가 우리가 원장님 모발 생리에서 보면 약에 그 환원제의 작용은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근데 연화가 안 됐다고 시간 더도 이르면 환원제는 이미 자기의 작용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손상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연화가 안 됐으면 빨리 걷어내고 신선한 약을 재도포하세요. 꿀이 끝으로 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볼 한 번만 닦아주세요. 볼 한 번만 닦아주세요. 시스러운... 나 얼굴 닦아달래, 나 얼굴. 볼, 이볼 말고. 시스러운 거 이거 하나만 더 가져주세요. 볼 닦지. 뭔지? 아니, 머리가 단단해졌죠? 그래서? 그래서 5분 방치해야 됩니다. 원장님, 연아, 그냥 쉬워. 이거, 그냥. 녹은 머리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러면 이거 내가 해보지도 않고 연아 되게 쉬워 그랬어. 쉽잖아. 아 웃기네. 물하고 펌제들하고 다 믹스가 되면 제3의 펌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하는 건 원장님 단백질이나 펌제들은 물에서 더 활동적이에요. 당근하지 더 잘 융합이 되고 더 잘 그래서 이따가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을 콕콕콕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하시고 긁지를 해주십니다. 긁지를 많이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는 필이 있습니다. 프로테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화폼 쉬워요. 열폼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변했어요. 건강하게. 자,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 오일을 네. 흔들어주세요. 케라틴하고 나올 때 고만인 거는 거야. 나는 아까 너무 깨끗한 거야. 그렇지. 알겠죠? 한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후회할 때 그냥 짠. 영양제를 그냥 놔주는 상태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빗질이에요. 빗질. 근데 이 상태에서 빗질이 아니고. 나를 안고 싶어? 그래서.
닦아주세요. 먼저 젖어있는 상태에서 샴푸하고 나서 그 타월을 그 다음에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빗질을 하는 거는 결도 정리하지만 자 수분도 밖에서 안으로 배출합니다. 주시게요. 안에서 남는 머리 이것밖에 안 남는 머리 생각나는 게 다 태워버렸다. 앉아주세요. 네. 미용실에서 제가 Thank you.
오늘은 피카에 있는 직불이 펌제 CA는 직불이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이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아쿠아플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플레틴 A를 넣느냐 하면 우리가 직뿌리를 하거나 직아이롱을 할 때 그 모발을 보호해주겠죠. 열 보호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채워주고 항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도 해주고 원장님들 이렇게 직뿌리나 직아이롱을 하실 때는 CA에다가 아쿠아플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니고 45도. 하나, 둘, 셋.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가리면서 이렇게 빼주세요. 기존에 제가 해본 90도 각도보다 블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일 때가 뿌리가 더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지고요. 예, 잭을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롱,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펄감이 균일하게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아마 인스타월 펌이나 지퐁 하실 때 연예인 펌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초씩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펄이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자, 네, 그
그냥 우리가 일반 옷범보다 이 피카롱 아이롱은 봄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여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10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10분 빠르게 하시고